안녕하십니까. 스마트 보령 뉴스 이소윤입니다. 특화된 관광도시 보령에서의 바다 자원의 가치는 매우 중요한데요. 자원을 아끼고 보호하는 차원의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 15일 새벽 보령시 주교면 송악리의 한 바닷가. 이른 시간부터 이곳 주민들과 보령시 관계자, 시민단체 등 100여 명의 손은 분주하기만 합니다. 바로 해안으로 밀려들어온 바다 쓰레기와 인근에서 유입된 생활 쓰레기 등을 청소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번 행사를 통해 보령시는 해양 레저 관광 도시의 깨끗한 이미지에 맞게 해안가의 각종 쓰레기를 일제히 수거했는데요. 특히 해양 쓰레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가운데 깨끗한 해양 환경 조성을 위해 이곳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이루어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보령시는 얼굴엔 미소, 가슴엔 친절, 생활 주변은 청결이라는 슬로건으로 미소, 친절, 청결 운동을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미소, 친절, 청결 운동은 시민 모두의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령 발전을 위해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 스마트 보령 뉴스 이소윤이었습니다.